네, 하루간 경제 뉴스를 종합하는 시간 경제온입니다. 우리나라의 1분기 경제 성적표가 나왔습니다. 2년 3개월 만에 가장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면서 그야말로 깜짝 반등에 성공했는데 그 자세한 내용 홍 기자의 뉴스 포인트에서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지금 자리에 홍경표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 아침 일찍 1분기 GDP가 발표됐는데 아주 출발이 좋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나라 대표 산업인 이 반도체 겨울이 오고 내수 기반인 이 부동산 경기도 죽어가면서 우리나라 경제 상황이 뭐 작년에는 썩 좋지가 않았죠. 그런데 올해 1분기에는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이 흑자로 또 전환하는 등 이제 반도체가 살아나는 모습이고요. 수출도 계속 흑자 기조가 이어져 왔습니다. 이 같은 모습에 힘입어서 올해 1분기 한국 경제가 깜짝 성장을 이뤄냈어요. 한국은행은 올해 1분기 실질 국내 총생산의 GDP 성장률이 전분기 대비 1.3%인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이는 이제 2년 3개월 만에 가장 높은 분기 성장률이고요. 이 수출 급감과 함께 이제 2022년 4분기 역성장한 분기 성장률은 작년 1분기 반등한 뒤에 작년 2분기부터 올해 1분기까지 5분기 연속 이제 플러스 성장 기조를 이어왔습니다. 수출이요? 전년 동기 대비로 보면 3.4% 성장을 했는데 이는 예상치인 2.4%를 이제 대폭 상회해서 시장을 놀라게 했습니다. 이 부문별로 자세히 뜯어보자면 성장세가 가장 뚜렷했던 부문은 어디였습니까? 이제 건설과 수출이 우리나라 성장세를 이끌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건설 투자가 2.7% 뛰었고요. 수출도 휴대전화 등 IT 품목을 중심으로 0.9% 성장하기도 했습니다. 민간 소비의 경우에 의류 등 재화와 음식, 숙박 등 서비스가 모두 이제 늘어서 0.8% 이제 증가를 했고요. 반대로 이제 설비 투자는 운송 장비 등의 침체로 0.8% 뒷걸음질 쳤고, 수입도 전기 장비를 중심으로 0.7% 감소를 했습니다. 이제 업종별로 성장률을 살펴보면 건설업이 4.8%로 가장 높았고, 전기, 가스, 수도업이 1.8%로 뒤를 이었습니다. 화학 제품, 운송 장비 위주로 제조업도 1.2% 성장을 했는데, 농림어업 같은 경우는 3.1% 감소하기도 했습니다. 소비도 좀 살아나는 것 같고, 이제 우리 경제가 회복되는 모습은 뭐 긍정적이긴 한데, 이 성장률이 잘 나오면서 금융시장에서는 불안감이 더 커졌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GDP가 시장의 어떤 예상치를 넘어서면서 시장에서 이제 금리 인하의 근거로 지목됐던 경기 침체가 좀 가능성도 낮아지는 분위기였어요. 이 때문에 한은에 이제 빠른 금리 인하 기대가 후퇴를 했고, 이로 인해서 시장 금리 이제 거래 금리가 오르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성장이 잘 나오니까 혹시 금리 인하 기대감이 좀더 뒤로 늦춰지는 거 아니냐, 이제 그런 생각들이 나왔다는 거죠. 한국은행에서는 이번 성장률을 발표하면서 지표에 대해서 좀 어떻게 설명했습니까? 이제 하나는 오늘 GDP 설명회에서 1분기 우리 경제 성장률이 예상했었던 것보다 상당히 양호했다고 평가를 했고요. 그래서 연간 성장률 전망도 또 상향될 수 있다. 이렇게 시사를 했습니다. 다음 달 23일에 수정 경제 전망을 이제 하나는 내놓는데 여기에 이제 반영될 예정이고요. 소비와 건설 투자 등 내수도 예상보다 좋았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하나는 이제 강한 미국 경제 등으로 수출 부문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하반기도 경제 개선 흐름이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했는데, 내수 회복 여부는 좀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진단하기도 했죠. 기획재정부도 이번 GDP에 대해서 평가를 했는데요. 내수가 반등하면서 수출과 내수의 균형 잡힌 회복세가 보이고 있다, 이렇게 좀 평가를 했습니다. 상당히 긍정적으로 봤고요. 수출은 이제 AI 수요 확대 등으로 상당 기간 반도체 호황이 지속이 되고, 이제 한국을 방문하는 관광객이 증가하면서 호조세로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리고 기재부가 올해 연간 성장률 전망치를 2.2%로 봤는데, 이것 좀 상향 조정할 가능성도 상당히 좀 시사를 했고요. 내수와 수출이 키워드였던 우리나라 1분기 성장률 확인해 봤고, 다음 뉴스 보겠습니다. SK하이닉스 1분기 깜짝 실적, 랜드 플래시 흑자 전환. 오늘 SK하이닉스 실적 발표도 있었는데 예상대로 잘 나왔나 봅니다. 반도체 겨울 속에서 헤매이던 SK하이닉스, 지금은 이 봄을 만끽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SK하이닉스가 올해 1분기 사상 최대 매출과 그러니까 좋은 영업 실적을 올리면서 장기간 지속된 하강 국면에서 이제 벗어나게 된 것이죠. SK하이닉스는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이 약 2조 8천억 원으로 전년 동기 영업 손실 3조 4천억 원에서 흑자로 전환을 했어요. 이는 지금 시장 전망치가 2조 원이었는데 지금 40%가량 웃돈 수치입니다. 1분기 기준으로 최대 호황기였던 2000
2018년 이후에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매출은 12조 4천억 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144% 증가했습니다. 역대 1분기 매출 기준 사상 최대 규모를 달성을 했고요. 이 순이익은 약 1조 9천억 원으로 흑자로 돌아섰고 네. 영업이익률이 이게 지금 23%에 달하고 순이익률도 15%에 달했습니다. 네. 이번에 하이닉스 실적이 크게 개선될 수 있었던 배경은 뭐였습니까? 그동안 긴 침체에 있었던 낸드 플래시 메모리 사업이 좀 흑자로 전환한 게 상당히 영향이 컸어요. 예. 낸드 플래시 메모리는 이제 우리 컴퓨터 등에 이제 사용되는 SSD 등에 이제 들어가는데요. 네. 이제 SK 하이닉스는 오늘 실적 발표에서 낸드 플래시 메모리가 이제 프리미엄 제품인 eSSD 판매 비중이 상당히 확대되고 평균 판매 단가가 상승하면서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주력 제품인 D램의 메모리 반도체도 상당히 시장 전망이 밝은데요. 앞서 지금 마이크론과 삼성전자가 실적 발표를 하지 않았습니까? 역시 D램을 포함해서 실적이 상당히 괜찮았거든요. 그래서 시장에서는 SK 하이닉스에 대한 실적 눈높이를 상향 조정해 왔는데 이번에 실적이 실제로 그 예상보다 더 높게 나온 것이죠. 메모리 반도체는 그렇고 인공지능 반도체 네. 쪽은 어떻게 내다봤습니까? 지금 AI 메모리 그러니까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하반기부터는 뭐 일반 D램 수요도 회복이 될 것으로 예상이 돼서 네. 올해 메모리 시장은 안정적인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 AI 열풍의 고대역폭 메모리 HBM 수요가 계속 증가할 것으로 또 전망이 되고 있잖아요. 일반 D램보다 이 생산 능력이 상당히 크게 요구가 돼요. HBM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 제품 위주로 생산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 네. 이 때문에 그럼 당연히 상대적으로 D램 공급은 줄어들 것이기 때문에 재고 축소에도 상당히 긍정적 영향을 줄 것이다. 이렇게 또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네. SK 하이닉스 측은 HBM 등 AI 메모리 기술 리더십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AI 서버 제품 판매량을 늘리겠다. 수익성 중심 경영을 지속한 결과 전분기 대비 영업이익이 734% 증가했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 SK 하이닉스 측에서 실적 발표하면서 앞으로의 네. 사업 전략도 밝혔죠. 맞습니다. SK 하이닉스는 이 AI 메모리 수요 확대에 맞춰서 올해 3월 세계 최초로 양산을 시작한 5세대 HBM, HBM3E의 공급을 늘리고 고객층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최신 제품인 거죠, 인공지능 반도체 쪽에서는. 네, 그렇죠. 네. 이 SK 하이닉스는 실적 발표 후에 이어진 컨퍼런스 콜에서 보다 고성능인 HBM3E 12단 제품은 올해 3분기에 개발을 완료하고 내년부터 안정적으로 공급하겠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는데요. 네. 그러니까 SK 하이닉스는 지난달 메모리 업체 중에서 가장 먼저 HBM3E 8단 양산을 이제 해왔습니다. 네. 그런 다음에 엔비디아에 이제 공급을 했어요. 근데 아까 아까 제가 이야기 드렸던 그 HBM3E 12단 같은 경우는 이제 내년부터 이제 공급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다. 네. 이런 것이고요. 그리고 10나노 5세대 기반 메모리 반도체 32기가 DDR5 제품을 연내 출시를 하고 고용량 서버 D램 시장 주도권도 강화할 예정입니다. 네. 낸드 플래시 메모리의 경우는 이제 실적 개선 추세를 이어가기 위해서 제품 최적화에 나설 계획인데요. 이제 프리미엄 낸드 이제 고성능 eSSD 판매에 적극적으로 확대를 하고 이제 AI PC용 CSSD를 적게 출시할 계획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뉴스 포인트는 여기서 정리하죠.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